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50년도 안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까?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도, 이건 마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던 것처럼, 또 성령은 이스라엘에만 있지, 대한민국에는 없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꽉 찼어. 이제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 잠깐, 에스더, 거기 저 전화기 가져가. 여기서 울려가지고 내가 꺼버렸어. 그리고 한대 때렸어. 직접 때리면 저는 묵살을 나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때려야지. 자, 저는 맨날 얻어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것이 마치 이제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할때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자 예배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들이야. 그렇지. 선지자들은 성령을 구약시대 받아서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예언했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크게 봐야 돼요. 아주 지금 보면 성경을 아주 유치원식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이 고려 땅에도 신라 땅에도 성령은 뭐예요? 와 계셨어. 그래서 그리고 자 구약 시대에 또 봅시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 그렇죠? 죄를 짓고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시편. 맞아, 오늘 질문 잘하세요. 그 질문 안 하면 그냥 그냥 그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내 생각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안 받는다는 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그걸 알지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 들어보세요. 자,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의 뭐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윗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차 하는 사이에 우리는 아차 죄를 짓고 말아.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받았지 않는 사람과 받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도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다뭐 하는 짓인데 뭐 내가 했다고 해서 뭐.
다 바람 피잖아. 나 바람 폈다고. 뭐 요새 정치권 보면 어때요? 뇌물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치권에서는 정상이야. 이 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그거 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 모세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범한 그런 죄는 뭐예요? 죽어. 사형이야. 다윗 사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윗은 범하고도 사형을 안 받았어. 모세율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모세율법이 유효했어.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를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는 창녀로서 음행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버렸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현장을 목격하고 잡아왔습니다.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빼박입니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분명해요 안 해요? 이런 여자는 잡혔으니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와서 어떻게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게 모세의 법이었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명령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안 지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뭐예요? 자꾸 댕기면서 뭐 일을 하고 뭐 사람들은 병 고치고 이게 안식일은 계속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뭐예요? 이 예수는 모세의 법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 믿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세율법을 지킬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모세율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이거 이 자식은 사기치는 거다. 죽여.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모세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를 하라는 것보다 마치 할례가 그 남성 성기의 그 포피를 자르면 할례한 거고 안 자르면 할례 안한 거고 그래서 안 자르면 죽여.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할례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해 성령을 보내서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약속. 약속한 것을 유대인들은 뭐요? 그거 잘르라는 명령으로 알아듣고 거듭나는 데는 성령 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이런 여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오셨어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돼? 이 여자가 죽어야 돼. 반드시 이 여자가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는 이 창녀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 내 창녀가 되어버린 내 딸을 위하여 내가 대신 모세 율법대로 죽였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을 구원받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 모세의 율법은 뭐를 약속하는 거다? 이런 여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고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리는 것.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를 모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줘? 저주를 줘.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주시러 왔다? 죽음을, 모세 율법은 죽음을 주러 왔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그 모세의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왔다.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 예수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돼. 예수님의 답변. 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예수한테 말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지금. 고발, 무슨 고발? 이 예수라는 작자는 모세 율법을 뭐요? 안 지킨다라는 것을 증거를 잡자. 그러니까 빼박 증거를 잡자, 이 말이에요. 이제 빼박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또 죽이려고 빼박 증거를. 예수도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는 빼박 증거를 잡자는 거예요. 뭐를 배우러 오고 깨달으러 온 것은 아니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 무엇을 썼을까? 아무도 몰라요. 여기 기록된 대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알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가늠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요. 다 알아. 다윗이 가늠을 범해서 죽을 짓을 했다 이 말. 모세 율법대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했었어. 다윗이 가늠을 범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었어? 성령으로. 다윗이 성령 자기 있다고 그랬잖아. 다윗은 그거를 그 시대에도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보고 나는 그를 용서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그 땅에 쓴 걸 보니까 뭐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자기들도 읽고 다 지나갔는데 이해를 못하고 지나간 거야. 왜? 다윗은 왜 하나님이 안 죽였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어, 못 받았어, 이 사람, 이 바리새인 못 받았어. 왜? 왜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얘들은 모세 율법밖에 몰라. 근데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다 그래놓고 딱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럼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 없어. 너희들 다 같은 죄인이야. 이 여자는 돈 벌려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은 마음속에 다 가늠하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 누구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 산돌이신 예수께. 성경은 예수의 별명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르면 돼요? 돌쇠. 근데 그냥 돌쇠가 아니고 무슨 돌? 산돌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명. 그래서 너희도 이 예수님 같이, 즉 산돌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긴한 이 돌인데, 이번에는 산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아, 모퉁이 돌. 모퉁이.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고 건물은 뭐로 지었어요 그때? 돌로 지었어.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무슨 돌을 붙어 놔야 돼? 모퉁이 돌, 초석이라고 그러죠. 그 초석이 있어야 그때부터 집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석 모퉁이 돌이고 우리들은 각 그 건물을 형성하는 다른 돌들이야, 우리가. 그래서 한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와 예수와 함께 있는 한 우리 몸도 뭐예요? 성전이란 말로 똑같아.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그 여자를 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답변은 끝내주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예. 이거는, 아, 첫째,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죄인이지만, 아직도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지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죄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갈등하고 악령들과 악령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나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지금 우리는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죄 없는 자라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 예수가. 왜? 나 예수를 알면 아, 저분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그 뭐예요? 그거는 죄 없는 자,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지. 여겨 주시다. 예.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 자, 이제 돌아갑시다. 예. 그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즉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희들 지금 하는 짓, 이런 짓을 뭐요? 해, 안 해?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모세의 법은 누가 와서 대신 지킬 거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와서 모세 법을 지킬 수밖에,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석경과 바리새인들은 뭐요? 그 당시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어떤 바리새인은 그래 나도 지난달 며칠에 우리 집 식모를 건드렸지. 그렇지. 나도 죄가 있지. 그럼 나도 사실은 이 여자처럼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지. 근데 내가 나는 죄 안 지은 척하고 뭐요?
지금 모세 율법을 지킨다 캐싸면서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우기는 자신이 부끄러워,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뜻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 모세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며, 서기관들이라며, 얘들은 율법 제일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희가 폼 잡고 있지만, 너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죄 없는 자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창녀와 예수님, 이 모든 사람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만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예수는 이 여자를 심판하기보다는 자기가 심판을 대신 받겠다고 오신 분이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심판받으러 왔어.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아 살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을 뭐요? 돌을 놓고 나가는 거야. 그 돌을 놓고 나가는 것도 뭐요? 죄야. 왜? 죽이라 그랬는데 뭐요? 죽일 자격이 없어. 그럼 죽일 자격이 없으면 이 장녀나 이 바리새인이나 똑같아, 안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안 빼고 이 여자하고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모두는 누가 필요하다? 나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들 모두를 위하여 내가 죽으러 박수. 자,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을 처음 했네요. 이때까지 한 설명들은 모두가 조금 부족했어. 오늘 설명이 지금 방금 제가 한 게 제일 가득 채웠네요. 그렇죠. 예. 네. 하. 보세요. 성령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여자만 남았어. 왜 여자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찔렸어.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사실은, 나이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뭐요?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것도 죽을 죄지, 그렇죠? 모세율법대로 하면. 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모세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 자, 여자만 남았어. 여자만 남은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만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살았다. 살았잖아. 왜? 이분이 내 대신 죽을 거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오늘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죽음을 누가 죽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실 거야. 와, 이 여자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았더라. 남았다. 우리는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 남은 자 영어로 하면 remnant라고 불러요. 남은 자. 남은 자. 원주에 남은 자라는 분이 계세요. 네, 남은 자. 남은자. 남은자는 남은 자죠. 그렇죠.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 중이래요. 자,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와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여자는 드디어 뭐예요? 아, 이제 빼박으로 죽게 됐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나를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으면 난 죽어, 안 죽어? 죽어. 근데 딱 보니까, 땅에 쓴 걸 보니까, 내가 다윗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 다윗은 내가 와서 그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다윗하고 입장이 꼭 같아 안 같아? 입장이 꼭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한 거는 왜 교인들이 다윗은 왜 돌로 안 맞아 죽었습니까? 이 질문을 안 던지는 것도 이상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에 대해서는 함구야.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가 뭐 하러 오신 분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윗이 왜 그때 모세 율법대로 안 죽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 그 구원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지면 양을 죽이면서 죄가 속해진다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모세 율법에 제사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사법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다를 깨닫게 하려고 그 법을 준 거예요. 너희가 그건 뭐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대신 죽어주겠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 기억시키기 위해 계속 그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몰랐을까? 그 몰랐던 이유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제사가 뭘 의미하냐 하는 것이 점점
퇴화가 돼가지고 예수는 사라져 버렸어. 예수는 사라져 버리고 인간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렇죠? 죄는 사망인데 죄는 죽는 거야 지으면.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엇이라도 뭐예요? 어떤 살아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야. 그게 예수라고는, 그게 예수는 휙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려면 다른 동물이, 다른 생명을 가진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우리는 그 죄는 용서받은 거다. 이 말.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렸어. 제사법에서. 그게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를 사라져버리게 했을까? 제사법에서. 악령이야, 사단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좋은 법, 그러니까 제사법하고 같이 모세율법을 봐야 돼. 사실은. 그 제사법 속에 누가 나타나 있어?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전체가 뭐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모세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돼 있어. 왜? 율법은 저주라니까. 왜? 너희들은 죽어. 너희들은 못 지켜. 죽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참 이 말 깨닫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영어로 번역된 거를 좀 봐야 됩니다. All who rely on은 그게 의지하는 이런 말입니다. 무엇에 의지하는? Observing law.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 지키는 것에만 뭐요? 의지하고 있는 자는 뭐라? 저주받은 자야. 죽을려. 왜?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are under a what? Curse. 그래서 예수께서 the Christ redeemed us. 우리를 구원했다. From the what? 뭐로부터? The curse of the law. 그 율법이 너는 죽었어. 그걸로부터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대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뭐요? 구원받았다. 아. 그러니 여러분, 와,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흥분이 돼. 예, 네, 아시겠죠? 너무 신나가지고, 봐, 내가 구원 확실히 받았잖아. 이런 거. 네, 아시겠죠? 네. 자, 박사님, 저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렇게 속죄 대속죄인데. 양을 바치고 자유 깨끗하게 맨날 그렇게 의식을 해가는데도 간음을 하면 또 죽여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속죄를 대속죄해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미리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다
구원됐다 이렇게 계속 의식을 행하면서 뭐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죽여요? 그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는 이제 그거는 뭐냐 죽고 안 죽고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사는구나 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은 그래 모세 법도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죽는 거. 그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뭐요?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하셨다예요. 하실 예정이니가 아니고 하셨다. 그걸 믿냐? 하셨어! 하셨다고? 어? 구원을 하실 예정이 아니고, 이미 뭐요? 그때 하셨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대박! 그래야지. 팍팍팍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다 와서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시는 거, 이 여자도 제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기도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무슨 죄만 지었다 하면 양 한 마리 갖다 가져가야 돼. 그건 뭐예요? 그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예수야. 그거를 유대인들이 잊어버렸다니까. 글쎄, 사단한테 속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남았어? 이 여자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돌멩이 들고 자기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뭐요? 다 가보니까 나도 지금 토끼야지. 근데 여자는 남았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이 나를 대신 죽어준 그 어린 양이었구나. 그렇죠? 나는 이제 뭐요? 살았다. 그리고 도망가고 그냥 예수와 함께 남아 있는 거야. 자, 예수께서 앉아서 땅에 쓰시다가 드디어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냐 그 돌 들고 정죄하면서 돌 들고 죽이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다 갔어? 왜? 죽일 자격이 뭐예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왜? 누가 대신 죽어줄 거니까? 그 어린 양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여자에게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너 양 죽는 거 봤지? 너희들은 동물이 너 대신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여자를 죽일 수 있어?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뭐요? 주여,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고발하고 정죄를 받고 죽을 분은 당신인데 나는 그 고발과 정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은 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어요, 다 죽는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네, 우리의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도 죽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는 죽은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야.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는 뭐예요? 사랑자. 너희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는 너희는 뭐예요? 산자라고 여기라. 살아있는 자로 뭐라, 어떻게? 여길지어다. 예. 네. 이게 성경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요. 이게.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이 세상에 없어. 주여, 아무도 저를 정죄할 사람 이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뭐요? 않는다. 왜?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 안 해. 너를 죄인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해. 왜? 내가 너 죄를 뭐요? 다 끌어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정죄하냐? 그걸 믿으라 이 말이야.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응.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범할 자신 있어요? 없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읽으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너 가서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짓 하면 그땐 죽을 줄 알아. 이런 말로 해석을 해.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자 나의 모든 죄는 나의 그 죄성, 죄적인 본성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나의 죄적 본성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야. 그거 다 포함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용서했는데 지금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죽었어요? 나의 죄에 짓는 본성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서받고 또 지을 죄까지도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성이 아직도 내 유전자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저기 닭들 있잖아, 그 계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병아리를 부화를 여러 번 시켜봤어요, 우리가. 병아들이 알에서 깨어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순수 그 자체야. 그 병아리에서 뭐 악하다, 나쁘다,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병아리 아래서 깨어나서 한 3, 4일 되면요. 막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색깔도 막 노랗게 된 놈들이. 그리고 이 병아리들이 무슨 소리를 내. 삐약, 삐약. 그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삐약 하는 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때 내는 소리가 있어. 이로 말할 수 없이 묘한 소리야. 그만. 이 세상에서 순수를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걸로 저는 병아리를 봐라. 그러고 싶어.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요, 우리 집사람 이제 병아리도 건강하게 뉴 스타트 시킨다고. 채소, 그렇죠. 과일,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견과류, 뭐 이런 거 가지고 탁 빻아요. 빻고 갈아야 돼. 빻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병아리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추면 병아리들이요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만 다 달려들어서 먹는데 어떤 놈이 그 중에 한 놈이 콕 집었는데 채소가 짧게 안 잘리고 어떻게 좀 한 1cm 이렇게 길게 잘못 잘린 채소를 콕 집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죄가 나타나. 그 본성에 들어있는 죄. 탁! 조금 더 긴 거를 집으면 즉시 토껴. 안 뺏기려고. 그러면 그 한 놈이 탁! 대박을 치면 그 주위에 있는 놈들이 즉시 뺏으러 따라가. 악해. 그러니 병아리도 죽어. 죽어야 돼. 왜? 그러한 죄성 때문에 죽어. 죄성은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야.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 죄성이
안 나가. 죄성이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죽어야 돼. 아시겠죠? 안 죽으면 그런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적 생각은 없어질까? 아무리 해도 죽어야만 이기심은 없어져. 죽어야만 욕심이 없어져.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욕심내봐야 내가 가질 수도 없으니까, 욕심 안 낸다는 거지. 욕심이란 게 사라진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 네. 박사님, 그게 죽음이라는 게 육적인 죽음도. 그렇죠. 그렇죠. 없어져야 돼. 육적인 죽음이라기보다 우리는 이 죗덩어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거. 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짓을 용서했다? 그거는 도덕이고, 도덕이에요. 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착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착해지면 천국 보내고. 이건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거 무슨 말이요? 죄를 다시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성을 책임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죄를 지어도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다 뭐요?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요? 한 거요. 왜? 우리의 죄성 자체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죠. 그럼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셔야만 우리는 다시 죄 짓는 게 안 되는 걸까? 예수님이 나의 죄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든 소리인데. 그러니까, 왜? 나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뭐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버렸어.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무슨 죄만 죄요? 그걸 안 믿는 죄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관념, 죄란 무엇인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 이런 관념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예수님 대신 죽었는데 이제 율법 안 지킨 게 죄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또 의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예요? 율법 잘 지키면 의야.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 모두를 의롭게 했잖아.
그래서 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왜? 나, 내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으니까. 너희를 의롭게 했잖아. 그런데 뭐 아직도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의롭고 안 의롭고 따지지? 뭐요? 말하는 거야. 그걸 따진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을 잊어버렸지.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마. 이제부터 죄라는 것은 뭐냐? 뭐요? 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한 것을 뭐요? 받아주지 않는 그게 죄다, 이제는. 죄라는 그제만 남았다.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뭐요? 없다는 거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것만이 죄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놓고,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요?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져도 뭐요?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곱 번 죄 지은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뭐요? 못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완전하게 너희가 나빠도,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 내가 너희에게, 자,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있어. 일어나. 십자가 나를 봐.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그치? 내 손잡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일어선 자가 의인이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돼서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녀에게 뭐요? 자, 요한복음 8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그러면 너는 계속 살아.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아,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또다시 모세 율법을 어기기만 해봐. 너는 그때는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와! 아, 진짜 살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배짱 또는 뭐 깔아라? 철판 깔고 일었어. 그렇죠? 공격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안 될 거지. 웃기지 마라,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옛날 조선 땅에도, 신라 땅에도 성령은 뭐예요? 함께 하셨다. 그 성령을 우리들은, 우리 민족들은 그 성령을 뭐라고 그렇게 정신이라고 불렀어. 정신. 근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그 정신님이 예수를 가르친다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거 몰랐잖아요. 그러나 다 정신님은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신님이기 때문에, 정신님을 그거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사마리아 장녀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그러나 예수는 찾아간다니까. 사마리아든 신라 땅이든 찾아간다니까. 영어로.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유전자 활짝 켜져서 금방금방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정말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